네, 대신 리포트 읽어드리는 시간 대포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CJ인데요. 실적 발표 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14% 상승했던 CJ입니다. 오늘은 살짝 힘이 빠졌는데요. 실적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CJ는 뭐 예상했던 대로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을 견인한 쪽은 역시 이제 올리브영. 사실 이제 저 같은 아재들이야. 네. 뭐 항상 말씀드려요. 올리브영 이런데 진짜 안간지한 2년 된것 같아요. 어떻게 올리브영을? 왜냐면 갈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살게 없잖아요. 제가 가서. 뭐가 있지? 립밤 같은 경우도 요새 저는 이제 네. 립밤 사러 그냥 오프라인으로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요새 가기가 귀찮으니까. 사실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올리브영이. 근데도 그냥 집사람한테 온라인으로 하나 주문해줘. 이러면은 그 제가 쓰는 거 있거든요. 유리아주 네. 립밤. 저는 그거 쓰는데 그거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은 오고 하니까 올리브영을 가서 뭐 찍어서 발라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올리브영이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관광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올리브영이 해외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네. 리포트에서 했는데 사실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매출액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면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거기 가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써봤자 티도 안 났다는 거죠. 네. 별로. 근데 제가 이번 리포트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네. 아 얘네는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의 최종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올리브영을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은 푸드빌 같은 경우도 좋았어요. 푸드빌은 이제 그겁니다. 뚜레쥬르. 뚜레쥬르가 이제 푸드빌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저기 어디였죠? 파리바게트 SPC. 네. 거기 이제 실적이 좀안 좋아서 푸드빌도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는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뚜레쥬르 자주 가세요? 선생님. 뚜레쥬르가 이제 매장이 없어서 제가 자주 못 가고 파리바게트는 이제 요기요에서 네. 거의 이제 상시로 15,000원 사면은 4,000원인가 이제 할인해 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파리바게트 자주 가는데 저도요. 근데 뚜레 어떻게 푸드빌이 호조를 보였죠? 아, 그렇죠. 해외 매장이 잘 됐어요. 와. 그래서 이러한 차별점, 네. 이것이 지금 CJ의 실적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가 CJ 얘기하면서 이런 비상장사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상장사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을 다 보셨겠죠, 여러분들께서. CJ E&M 실적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번에. 저희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안도용 애널리스트 나와서 이제 미디어하고 엔터 얘기했잖아요. Mm. 네. E&M 실적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일제당 이번에 실적 괜찮았습니다. 신선식품 좀 아쉬웠지만은 대한통운도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실적이 상장사 쪽에서 괜찮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이제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의 2분기 매출액이 YOY로 25%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그리고 외국인 매출액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 대비해서 외국인의 매출액 비중이 15%를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야 15%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국에 이제 다양한 매장들이 있고 사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야 외국인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거기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온 관광객들. 어디 가겠어요, 다. 대부분 다 서울 가겠죠. 그쵸. 서울 아니면 부산. 우리 그 예능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보면은 외국인들 와서 맨날 어디만 있어요? 서울, 부산, 네. 제주도. 보통 이세 군데만 갔다가 집에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그런데 매장 아니면은 사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매장은 거의 99% 이상 내국인 쪽의 매출 비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출 비중이 15%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유통 채널 쪽에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통 채널이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점포가 필요해요. 네. 그런데 올리브영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새? 좀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그죠? 네. 올리브영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 심지어 이제 그 낙후된 저희 집 앞에도 있으니까.
신도시잖아요. 아, 예, 저희 집, 우리 집이 무슨 신도시예요? 아, 우리 집 앞은 저희 집 앞은 신도시 아닙니다. 완전 구축인데 아, 예. 거기는 근데 올리브영이 생긴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이제 점포인데 올리브영이 이제 그러다 되게 많고 사실 편의점보다는 편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더 확장시키기 어려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러한 특화 점포 쪽으로 굉장히 소규모 점포를 여기저기 많이 냈대요. 근데 그게 오히려 상당히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포 수의 증가 그리고 이 외국인들의 매출 증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난 5월부터 일본 법인을 신설을 하면서 PB 제품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미일 역직구 즉 우리가 직접 그쪽 채널 쪽으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뭐 아마존이나 네. 아니면 일본의 이제 온라인 채널들이 있겠죠. 아, 일본 같은 경우 오프라인 채널이 좋으니까 이제 오프라인의 뭐 여러 가지 채널 쪽에 직접 판매를 하지만은 올리브영 쪽에서는 이제 역직구를 통해서 모든 화장품들을 또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진율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CJCGV인데 CJCGV도 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회사의 2분기 이자 비용이 거의 한 7,8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20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벌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현물출자 승인이 법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에 따라서 부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점차 CJ는 어떻게 보면 한 2, 3년 전, 1, 2년 전에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법인의 실적 하락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지주사 쪽에서는 저는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 성장의 모멘텀에는 CJCGV의 회복과 올리브영의 지속적인 성장 이것이 이제 이면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영화관 자주 가세요? 저는 영화관을 안 간 지가 한 3, 4년 됐는데 최근에 그 파일럿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2부터 해서 네. 상당히 이제 영화들이 그리고 요새 박스오피스 1등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요새 1등은 그겁니다. 임영웅 콘서트 한 거. 아 그거 영화관에서 틀어주는데 네네. 표값도 35,000원이래요. 비싸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매율이 거의 1등 하고 있더라고요. 뭐 공연장을 못 가신 팬분들이 이제 영화관에서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느낄 맞아요. 수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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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회복세를 본다면은 영화관 그리고 영화관 좀 가셨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요새 분위기는? 저는 인사이드 아웃 이후에 이번에 파일럿도 좀 재밌다고 해서 조정석 씨 나오는 영화였죠? 보러 가고 싶은데 아, 너무 더워서 그런지 요즘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니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네, 네. 다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다음 뉴스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엔비디아 관련주, 엔비디아 실적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세 개의 기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결국은 이제 좋아지는 전방에 대한 언급이 있다 보니까 관련 내용 리포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리포트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 결국은 제목은 AI 수요의 삼위일체 그래서 가속기나 네트워크 그리고 AI와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기판 네. 이런 쪽의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한 정도의 실적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컨센서스를 10% 상회했어요. 그러면은 비용이 줄었던가 아니면은 가격이 올랐던가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근데 ASP 즉 가격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제품의 수급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매사에게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 회사에 뭐 네트워크 이 고스펙 네트워크형 물량뿐만이 아니라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ASIC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크지 않지만은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제품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 수요 때문에 전방이 굉장히 가파른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사이드 리스크만 남아있다. 이 업사이드 리스크는 뭐예요? 주가가 올라갈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가 좋아져서 이 회사가 계속 올라갈 그러니까 내가 분석했던 것보다 뭔가 더 좋아질 만한 것들이 생기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업사이드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리포트에서는 여기서 남은 업사이드 리스크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ASP의 지속적인 상승.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ASP가 높아졌으니까 이번에. 네. 두 번째는 증설입니다. 결국은 이 실제 이 회사 이 증권사가 지금 추정한 실적에는 3월달 4월달에 이제 증설돼서 가동하는 물량 정도까지만 실적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AI 가속기라든지 네트워크형 물량이 이렇게 견고하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스페타시스는 추가적인 증설을 할 거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추정하지 않은 업사이드 리스크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기판 업체들이 지금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이 중다층 혹은 저마진의 통신기판을 한 이스페타시스만 지금 실적이 좋거든요. 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은 AI의 성장과 함께 이스페타시스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은 TNL입니다. TNL 오늘도 3.51%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네. 왜 오르는 걸까요? 네, 목 한번 축이시고. 네. TNL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봤어요? TNL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면은 여드름 패치는 알죠? 네. 아 그거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붙이는 거. 네네네네. 그거를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뭐 상처 창상 피복제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피부과 가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지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이거 사세요 이러고 뭐 하나 사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를 좀 빨리 재생시켜줄 수 있는 창상피복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이런 것들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마데카솔이 발라져 있는 마데카솔 피복제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네. 약간 이제 얘네도 굉장히 신기한 제가 이제 사실 TNL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좋은 회사라고 좋은 회사다 실적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07억 나오면서 65%나 YOY로 늘었고요. 컨센서스도 12% 상회한 서프라이즈. 거기에 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창상 피복제라는 제품 미국에서는 지금 마이티 패치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출이 잘 돼야. 맞아요. 네. 역시 수출이 잘 돼야. 미국의 입점 채널이 지금 CVS라는 곳 그리고 이제 울타뷰티는 잘 아시죠?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주식을 취득해서 인기를 끌게 된 기업이죠. 울타뷰티 그리고 타겟, 코스트코, 월마트 이쪽에 지금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채널별 침투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OP마진이 무려 38%나 돼요. 사실 그 냉정하게 해서 그 테이프 같은 거에다가 약 좀 발라가지고 파는데 네. 얼마나 원가가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OP마진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2분기 말 해외 창상피복제 수주잔고가 383억이고요. 하반기에는 미국의 쇼핑 시즌이 도래합니다. 채널 입점 효과 감안했을 때는 상반기 796억보다 더 강한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은 무려 552억으로 연간 기준 79%나 성장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옛날에는 없었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창상 피복제 이런 이 마이티 패치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여드름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지나가면 되지. 안 짜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 그 친구들은 이제 약간 또
마초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에이 그냥 냅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점점 K-뷰티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붙이고 나오는 네.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전파가 되면서 가정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미국의 여드름 패치 시장 침투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80%의 시장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유럽도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NL이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이 TNL 같은 경우는 좀 편한 게 뭐냐면은 네. 얘네는 이제 그 월간 수출 데이터 지역별로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단위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분기 실적이 아닌 조금 더 좁은 시점에서 회사의 업황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보시면은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30%가량 상향을 했고요. 내년도 영업이익은 더 크게 40%나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을 바탕으로 최근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TNL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K-뷰티 힘입어 이 TNL이 얼마나 더 성장해 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대포차 봤고요. 저희는 해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